저 성악산 지회장 김세정입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61세이고 흉기인 상담사입니다. 제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는 갱년기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아주 예방하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운동을 하면서 명상, 단전호흡, 그리고 뇌호흡, 헬스, 그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스승들을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배운 거를 또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명상도 가르치고 바닥에 뭐 이렇게 장판 다 깔아서 그 명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갱년기가 오면서 첫 번째로 왔던 것이 이제 불면증이 왔는데 정말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그렇게 잠이 안 와본 적이 없어서 잠 안 온다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뭐 호흡법, 또 그리고 이제 뭐 단전 호흡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명상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안 돼서 이제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했죠. 그 수면제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 먹고 나면 저녁에 이제 잠들기 전에 먹어라. 그리고 병원에서는 12시에는 무조건 침상에 가서 누워라. 책도 보지 말아라. 그대로 잠을 자라는데 잠이 안 오니까 그 날이 환히 새는 거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이제 수면제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직장을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생활을 좀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던 살이 너무 갑자기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살이 빠지지?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래서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하다가 너무 발이 더워서 이제 신발을 벗고 운동장을 걸었는데 손하고 발에서 열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시원하다 이러고 와서 그날 밤에 잠을 드는데 이제 몇 주간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수면의 질이 좀 나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수면제를 끊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와 이렇게 맨발을 걸은 것이 잠을 자게 해주는구나.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잠으로 들어갈 때의 그 순간에 그 느낌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썰매를 확 타고 들어가는데 싹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잠에 안 들어갈 때는 딱 걸려가지고 문턱 걸리듯이 계속 거기서 머물러요. 안 넘어가져요. 그런데 이제 그 잠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그 자게 되면서 와 맨발 정말 이렇게 좋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맨발 이렇게 매니아가 돼서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이제 한 가지 또 뭐가 오냐면 지금 뭐 피가 그 논바닥 갈라듯이 딱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피가 막 배어 나오고 해서 염증이 생긴 것이 한번 패이면은 낫지를 않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 이비인후과 병원부터 시작해서 광주에 있는 종합병원들을 다 다니면서 거기서 처방했던 약들을 생리식염수에다가 타서
하글을 하고 근데 시킨 대로 다 해봤어요. 먹고 이렇게요. 그래도 또 안 나아요. 이렇게 또 그리고 또 맨발걷기 하면 조금 더 이제 또, 또 시원해지긴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계속 되니까 제가 이제 서울까지 이제 병원에 와봤어요. 혀암인 줄 알고요. 너무 안 나아서. 근데 거기서 뭐 검사를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이제 껌 하나 주면서 뭐 침이 몇 분 만에 얼마나 나오냐 뭐 이것부터요. 그래서 혀암 아니었어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일단 됐다 이제 알았으니까 뭔지 뭐 계속 이제 맨발걷기를 하면서 혀가 그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오면 혀가 아주 보호막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미래 이런 데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그 소고기 살점처럼 혀가 그렇게 딱딱히 다 벗겨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보호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혀가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됐죠. 그래서 그 맨발걷기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저는 이제 이걸로 내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맨발걷기 하면 이제는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아프냐 이제 이거는 또 아니에요. 저한 척추가 협착하고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걷기도 힘들고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도 제가 이제 왔는데 그랬는데도 그때도 제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좀 확신이 들었던 것이 디스크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배워보면서 디스크는 다시 찢어지게 하지만 않으면 다시 그 재발만 안 하게 하면 1년 후면 제자리로 찾아간다 이렇게 그 재활의학과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1년간은 병원에 의사 선생님 운동도 하지 마라 하고 했지만 저는 이제 맨발 삼각산 맨발걷기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 삼각산 다니면서 맨발 걷기만 했습니다. 다른 건 안 하고요. 그리고 아프면 약 먹어가면서. 근데 정말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깨끗이 나셨어요. 그리고 목뿐만 아니라 이제 또 허리도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맨발 걷기가 삼각산에서 하면서 뭐 처음에는 그냥 동호회 형식으로 이렇게 하도 거기다가 매트를 깔아서 막 멍석을 깔아 버리니까 우리 김재경이 혼자만 해서는 잘 안 듣고 자꾸 까니까 여럿이 같이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제 뭐 밴드에 이렇게 회원들을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90여 명 정도가 같이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암이나 이런 큰 병이 걸리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처럼 매일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았고 주 2회 토요일, 일요일은 2시간씩 그러니까 아주 정기적으로 계속 토요일, 일요일은 뒷산에서 그냥 2시간을 운동하고 그 맨발걷기 하고 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맨발걷기 하는 과정에서 썼던 일기들을 그 모아서 제가 퇴직하면서 퇴직 기념으로 작년에는 이제 겨우 예순 맨발로 만납시다 이런 그 책도 하나 조그맣게 출간을 에세이를 출간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맨발걷기로 한 부분은 저의 체험 수기처럼 이렇게 일지처럼 썼던 거를 같이 그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책도 썼습니다. 네, 그 저는 다음 뭐 어디가 아프더라도 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스스로
그 우리 맨발걷기로 해가지고 같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맨발걷기에 이렇게 같이 하고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재경 지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모범적인 생활을 해오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송호준 님은 술 드시고만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맨발로 치유되셨는데 지금 가장 모범적인 또 거기다가 명상 단전호흡 뭐 지금 여러 그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워가면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생기는 과정에 맨발을 매일 하신 건 아니죠. 네. 이제 주말에 주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맨발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불면증을 해결하면서 다시 이제 구강장려감 이런 게또 생겼고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발을 꾸준히 하루 세끼밥 먹듯이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컨대 뭐 요가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명상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것이 나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불면증이나 이런 고통스러운 이 생활 질병들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데 맨발로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웅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됐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맨발 열심히 하셔가지고, 새로운 그런 저 인생을 완전히 맨발 수필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